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술라웨시. 이곳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토라자족에게 집안의 경조사는 마을 행사라는데요. 이 집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이랍니다. 장례를 하는 집 앞에서 돼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부조로 돼지를 하는 거랍니다. 음식을 양손에 들고 올라가는 행렬도 그 뒤를 쫓습니다. 부조로 들어온 돼지들이 집안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큰 부조는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들이 한다는군요. 집안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어머님이 고인의 관이 안치된 집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돌아가신 지 두 달이나 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토라자족은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고인을 산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며 때때로 음식도 주며 같이 생활한다는데요. 장례식을 위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이렇게 함께 사는 겁니다. Everything is belonging to the body. Like a t-shirt, blanket, sarung. So the people they have to use to cover the body. And then after that, the people they put the body inside of the coffin. Because according to them, Toraja believe, they still want to need it in the second life. 토라자족에게 장례식은 관혼 상제 중에서도 가장 큰 의식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한켠에선 돼지를 부조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거죠. 부조로 들어온 돼지를 잡아 요리를 하는 중입니다. 돼지고기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다진 채소와 함께 대나무통에 꾹꾹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잘 닫아서 불 위에 올린 뒤 한 40분 동안 쪄냅니다. 중간중간 통을 돌려 골고루 익게 봐줘야 하죠. 토라자족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먹는 전통 음식 파피용입니다. 토라자족 장례식에선 최소 두 마리의 물소가 필요한데요. 값비싼 물소는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감당하기 힘든 비용 때문에 고인이 된 지 몇 년 후에야 장례식을 치르는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드리는 건 장례식 때 잡은 물소와 돼지가 사후 세계까지 인도해준다는 믿음 때문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땅, 타나 토라자. 여기 장례식을 치르던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This is someone die. They are from the high social status. They still do the funeral here. They still making this megalithic stone. The family they will sacrifice a minimum 24 buffalo here.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묘비 같은 건데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이 작은 집은 집에서의 장례식을 마친 시신을 일주일 정도 안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례의식을 마친 뒤에야 관은 돌무덤에 묻힙니다. 고인의 영혼이 장례식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가족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된다고 믿는 토라자족. 그래서 죽음은 생애 가장 성대한 축제가 되는 거죠. 와. 커다란 석회암 동굴을 공동묘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동굴묘에는 시신을 안치하지는 않는다는데요. 벽 위에 매달린 관은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류 계급의 사람들 것이랍니다. 관 옆에 있는 인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할 수 있다네요. 오래되어 관은 썩어 없어지고 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가족이 다녀간 흔적이 보입니다. 동굴묘를 지키는 듯한 이 인형들은 타우타우라고 부르는데요. 고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목각 인형입니다.
이 인형들은 하나같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랍니다. 동굴묘 근처에는 어린아이를 위한 무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무덤이라는데요. 치아가 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은 이 커다란 나무 몸통에 구멍을 파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아이들의 무덤이 되는 나무는 특별히 흰 수액이 풍부한 것이라는데요. When the people they buried the baby in the living trees, so the baby they still wanna to get the milk from the tree. Because when the people they just make it the hole, there is a something that come out from the skin of the tree, like a milk. That is a symbol of the milk from the mother. Yeah. 토라자족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인가 봅니다. 레모 마을에는 절벽에 만들어진 무덤이 유명합니다. 가파른 절벽을 쪼아 굴을 만들어 관을 안치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넣은 고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데요. 발코니를 만들어 고인을 상징하는 목각 인형, 타우타우도 세워놨습니다. 이분은 15년간 타우타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인형엔 토라자족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죠. 원래는 무덤에 놓을 인형이었지만 최근엔 이곳에 오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선물용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Kalau di pesan, menyerupi foto baru kita pakai foto. Kalau ada yang order, ya tergantung dari imajinasi. Kita bikin lampu kita, ya. 이렇게 토라자족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꿈꿀까요?